안녕하세요. 수요일엔 봉제하는 남자 립바 인사드립니다. 자, 장치라든지 뭐 굿즈라든지 이런 좋은 장점만 살려서 제가 맨투맨 패턴을 떴는데 그 패턴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옷을 만들어 볼 겁니다. 자, 옷을 만들어 보려면 준비물이 패턴이 준비되어 있고 원단이 준비되면 됩니다. 원단은 제가 요 디자인을 자세히 보니까 분또라는 원단으로 옷을 만든 것 같아요. 자, 분또라는 원단을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면 뒷부분이 일단 원단이 좀 무게감이 가고 두께감이 있는 그게 분또라고 하는데, 자, 다이마루 중에서 좀 원단이 무거워요. 그리고 뒷부분이 약간 거칠거칠하고 좀 뭔가 부드럽진 않아요. 겉은 부드럽고 안쪽은 좀 거칠은 면이 있는 약간 타월지 같은 뒷부분은 그런 느낌이 원단을 분또라고 해요. 자, 그래서 시중에도 많은 원단들이 지금 간절기, 겨울 뭐 이런 때 다이마루의 분또라는 원단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도 분또 원단과 그 다음에 시보리, 면 시보리를 제가 사용할 건데 시보리의 골에 따라서 골이 큰 게 있고 요 골지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디자인을 잘 보니까 골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도 크지 않은 골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재단하기죠.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위아래로 잘 놔두고 식사 방향으로 잘 놔주시면 되고요. 자, 밑단 4분의 3 줄게요. 4분의 3 한 번만 그릴게요. 자, 밑단은 4분의 3, 나머지는 다 반인치로 갈게요. 자, 원단 자체가 지금 다이마루는 겉으로 나오는데 굳이 박을 때만 뒤집어 주시면 돼요. 겉은 이쪽이 겉이에요. 겉으로 놓고 원래는 안에다가 그리는데 다이마루는 어쩔 수 없이 겉으로 그려서 작업을 할게요. 자,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접었을 때, 자, 보면 접었을 때 이렇게 만나게끔. 이렇게 가면은 접었을 때 모자라니까,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접었을 때 딱 만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. 모든 옷은 패턴 뜨기, 재단하기, 자, 그 다음에 뭐였죠? 심지 붙이기. 자, 다이마루에 어디 심지 붙일 데가 있나? 라고 하는데, 심지 붙일 데가 있죠. 어느 부분에, 심지는 왜 붙인다고 했죠? 심지는 늘어나는 곳에 늘어나지 말라고 붙이는 거잖아요. 자, 그러면, 늘어나지, 이 다이마루 지금 티셔츠, 맨투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늘어나지 말아야 될 곳은 어깨죠. 어깨가 박으면서 쭉 늘어나면 내가 원했던 어깨보다 길게 나오기 때문에 어깨 부분. 자, 그래서 앞부분하고 뒷부분 다 붙일 필요는 없고요. 앞판쪽 어깨에 있는 부분에 다대테이프를 붙일게요. 자, 여러분, 아직도 다대테이프가 잘 뭔지 모르는 분들 계시는데 심지라는
그거를 얇게 어떻게 보면 잘라가지고 붙이는 건데 심지도 잘 모른다고요? 자 그러면 일단은 다대테이프를 어디다 붙이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. 이렇게 보시면 박는 데가 반인치로 박을 거잖아요. 그러면 박을 때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. 앞판대판 어디다 붙여요? 라고 하는데 앞판쪽에다 붙이세요. 앞판쪽에다가 자 이렇게 내가 반인치로 박을 때 여기 지금 박을 때 내가 반인치로 여기를 박을 때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세요. 저는 잘 붙더라고. 분무기로 풀 아시죠? 여기다가 풀 넣어가지고 흔들어 놓은 거. 그래서 좀 더 잘 붙더라고. 저 분무기를 사용하는 편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소매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어깨 낫지하고 소매 낫지 이렇게 낫지하고 이렇게 여기가 만나게끔 한 다음에 위에서 여기 위에서부터 저는 박을게요. 자, 어깨 낫지하고 여기 낫지가 딱 맞아야지 돼요. 시접은 한쪽으로 넘기는 거예요. 다이마를 가르는 거 아니에요. 시접을 가를 수가 있네요. 한쪽으로 넘겨주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한쪽 품에 달았고요. 목 시보리를 먼저 박아볼게요. 자, 목이 이렇게 있는데, 먼저 이 두 개를 여기를 박을게요. 이렇게. 이렇게 두 개를 먼저 시보리, 목 시보리 두 개를 먼저 박아주세요. 자, 이렇게 목시보리를 두 개 박아서 완전히 밴드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자, 목을 달 때 여러분, 목을 달 때 잘 보세요. 목을 달 때 원래 기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옷을 보면 옆선, 어깨 옆선에서 뒤로 한 1인치서부터 달아요. 그러면은 아직 여러분들은 이 시보리를 당기는 그게 힘이 좀 틀리니까 좀 쉽게 갈게요, 여러분. 뒷중심서부터 갈게요. 뒷중심서부터 시보리를 딱 달고 자 여기가 여기서부터 하나 핀이 하나 꼽으세요. 자 그리고 쭉 당긴 다음에 자 여기 부분 또 반대로 이렇게 당겨 이렇게 부분에서 앞에 부분에 낫지가 있는 데까지 앞에 부분 낫지랑 같이 이렇게 놓고 핀 하나 또 꼽으세요. 이렇게 앞에 낫지까지 핀을 꼽았어요.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맞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딱 맞으면 주름량이 한쪽으로 쏠리지 당기는 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고정을 해놓고 미싱을 하세요. 자 이렇게 자 힘을 적당하게끔 자 요 앞과 여기 지금 뒤중심서부터 앞중심까지 힘을 자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맞게끔 당겨주세요. 몸판이 늘어나면 안 돼. 시보리를 당기시는 거예요. 시보리를 당기셔서 시보리를 자 몸판을 당기시는 게 아니고 시보리만 당기시는 거예요.
시보리만 당겨서 이렇게 앞에까지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힘에 딱 자, 몸판 당기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. 몸판은 늘어나면 안 돼요. 시보리만 딱 놓고 시보리만 잡아서 당겨 주시면서 박아 주시는 거예요. 시보리. 이렇게 당겨서 정확하게끔 힘에 골고루 이 시보리를 당기셔야 돼요. 자, 그다음 소매 달아볼게요. 소매 부분. 자, 소매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먼저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을 먼저 시보리도 박을게요. 자, 이제 밑단만 박으면은 끝나겠네요. 이렇게 다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제가 필살기 하나 들어갑니다. 자, 뭐냐면 여기 앞에다가 뭔가 로고나 글씨 들어가 있던 것처럼 저도 그 글씨를 들어갈 겁니다. 이렇게 글씨가 나왔습니다. 제가 이거를 열로 붙이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자, 위치를 잘 이렇게까지 해야지 립밤 티셔츠가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잠깐 입고 올게요. 자, 어때요 여러분? 백화점에서 산 것보다 더 낫죠? 왜? 립밤 거니까. 자,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, 이 글자는 에그모드에 오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로 이렇게 만들 수 있으시니까요. 이렇게 만드셔서 티셔츠에 한번 팡 하고 박아서 세상에 없는 하나뿐인 맨투맨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걸로 찾아올지 기다려 주실 거죠?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!